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돈가스와는 격을 달리한다는 돈가츠 쌀국수 전문점 오유미당에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유미당 부산 장전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수빈이라고 합니다. 덕천점에서 어떤 일이세요? 덕천점이 요새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바빠서 저희 장전점에서 지원 나오게 됐습니다. 오유미당은 이제 수제 돈가스랑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매장인데, 청주 본점을 시작해서 이제 전국에 계속 퍼뜨리고 부산에도 지금 3개 지점까지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저희 매장 위치는 이제 부산 덕천역 근처, 덕천의 센트럴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유미당 대표 메뉴는 이제 토마호크 돈가츠라고, 통뼈 등심을 통째로 튀겨서 낸 돈카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쌀국수도 순두부 짬뽕 쌀국수를 비롯해서 일반 베트남 쌀국수와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약간 퓨전해서 고객님들을 넓히려고 그런 메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오지게 돈카츠는 이제 천연 치즈, 자연 치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천연 색소를 넣어서 보는 맛도 있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신기해하고, 그리고 그만큼 영양도 있고 맛도 있는 치즈 돈카츠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표 메뉴들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토마호크 숄더랙이라고 1번부터 4번 등갈비거든요. 등심 갈비 쪽. 다른 부위보다 지방기가 좀 있어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튀김옷을 입히고 몇 분간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면 끝! 네네, 저희가 통으로 올려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썰어서 약간 스테이크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죠. 이거 그건 소스인가요? 네네, 소스입니다. 초를 따로 드리는데 땡초랑 돈가스 소스에 넣어드시 땡초를 돈가스 소스에 넣어드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치즈 저희가 식용색소, 자연 치즈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오지게 돈까츠입니다. 오지게 맛있다라는 사투리성 이름이 아니고 다섯 가지의 색을 띠고 있다는 의미로 오지게 돈까츠입니다. 가격은 15,900원입니다. 처음에 썰었을 때 치즈가 늘어나지 않아 적잖이 당황했지만
칼이 너무 잘 들어 잘 썰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산 치즈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도 일단 합격이었습니다. 오유미당의 치즈는 100% 자연산 치즈라고 하니 믿고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돈까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저희가 알던 비주얼의 돈까츠가 아니다 보니 이목을 더 끄는 돈까츠였습니다. 치즈에 식용채 썰을 넣었기 때문에 신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듬뿍 들어가 있는 치즈의 색깔마다 맛이 다르거나 하진 않지만 듬뿍 들어간 치즈와 고기가 소스에 찍혀져서 입안에 넣었을 때 고소하고 쫀득한 치즈가 고기를 휘어잡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치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치즈의 풍미를 느끼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100% 자연산 치즈를 사용하고 최대한 따뜻하고 빠르게 돈까츠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꾸덕꾸덕한 치즈를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돈까츠가 16,000원 상당이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돈까츠인 만큼 맛있고 색다른 돈까츠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이자 시그니처 메뉴인 토마호크 돈까츠입니다. 저희 여직원의 얼굴이 큰 편인데도 통째로 가려지는 것을 보아하니 진짜 크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12,900원으로 프리미엄 카츠에 걸맞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마호크에는 두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먹은 부위는 숄더랙으로 1번부터 5번 등갈 위로 다른 쪽보다 지방기가 있어서 부드러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부위입니다. 토마호크의 무게는 320g 정도로 부드러운 고기가 통째로 튀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부위는 프렌치렉인데 살코기 위주로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선호하시는 주로 여성분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토마호크가 돈까츠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근래에 먹어본 돈까츠 중 단연 제일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이 식감을 살리고 튀김옷 안에 있는 부드러운 고기에 담겨져 있는 육즙이 입안을 돌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매장을 방문하신다면 이 시그니처 메뉴인 토마호크만큼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까츠의 중앙 부분은 기름기가 덜하여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있다면 끝쪽은 부드럽고 적당한 기름짐이 있어서 목넘김이 좋았습니다. 또 매장에서는 소스에 찍어 먹을 땡초를 함께 제공해 주시는데 돈까스가 아무래도 계속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하고 질릴 수 있기 때문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용도로 땡초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땡초도 소스에 부어서 먹으면 소스가 땡초와 어우러져서 매콤한 돈까스를 즐길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까스의 크기가 큰 만큼 양도 많아서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또 토마호크만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에도 고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고 바삭한 돈까츠를 손으로 들고 갈비처럼 뜯을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르면서도 재밌었고 또 그만큼 맛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다음은 순두부 짬뽕 칼국수입니다. 가격은 8,900원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쌀국수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기분 좋은 자극인 매운맛을 첨가해서 짬뽕식으로 퓨전하여 만든 쌀국수입니다. 거기에 연두부도 단단한 두부도 후두부도 아닌 순두부를 첨가해서 비주얼과 맛을 한껏 살린 쌀국수입니다. 얼큰한 국물을 먹고 부드러운 순두부를 먹으니 순두부찌개에 쌀국수면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름은 순두부 짬뽕 칼국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개가 가득 들어가 있어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에 붉은기가 있다는 것은 조금 매콤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맵기 조절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콤함이 베이스인 음식이므로 참고하시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쌀국수면은 기본 면으로 깔끔하게 끊기는 쌀국수면이고 국물이 얼얼한 매운맛으로 국밥이나 해장용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돈까츠 집에서 쌀국수가 왜 맛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유미당은 돈까츠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담백한 줄만 알았던 쌀국수가 기분 좋은 변신을 통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더욱 잘 맞는 짬뽕으로 태어나니 날씨도 급격하게 쌀쌀해진 요즘 점심과 저녁으로 국물 한 모금 마시면 몸 안쪽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위치가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덕천 지하철역 12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 앞에 큰 병원이 있다 보니 매장 전용 주차장은 없지만 주차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못한 것만을 이야기하다가 접근성이 좋은 매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까츠입니다. 맛과 비주얼만큼은 단연 최고가 맞지만 돈까츠에 튀김가루가 조금 많다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깔끔하지 못하게 먹는 것도 분명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과한 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음식을 제공해 주실 때 돈까스를 조금 털고 주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색다른 비주얼과 기가 막힌 돈까스와 쌀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